지렁이 있잖아요. 네. 지렁이를 바짝 말려가지고 그 불을 이렇게 촛불처럼 불을 켜면은 귀신이 보인다는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향교 공중변수 있잖아요. 네. 그 공중변수 가면 귀신 있다고 그 말이 있었어요. 아, 동네 소문이. 응, 동네. 그러니까는 글로 정한 거예요, 이제 오빠들이. 그래서 것도 없이. 오빠들 친구 다섯하고 우리 오빠하고 나도 철도 모르고 저랑 오빠 옷자락 잡고 따라갔거든요. 땅거미가 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서 우리 오빠는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붙잡겠어요. 못 가고 오빠들 친구 다섯이 불을 싸가지고서 이제 화장실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더니 조금 있다가는 보니까는 막 어마약하고서 어마약하고서 막 이렇게 이제 다들 예. 놀라가지고 이렇게 쫓아 나온 거죠. 다섯 명이서 어마약 소리를 막 지르는데요. 목청 좋네. 그 소리를 듣고서는 그냥 나는 거기서 막 깜짝 놀래가지고 저 기절을 해가지고 저는 그냥 아 이렇게 기절을 예. 했어요. 그러니까 막 기절을 해가지고요. 거의 김자영 선생님 어렸을 적 모습을 우리 가연아 아나운서가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제 정신 차려서 들으니까 불을 쓰니까요 그 향도 거기가 갓을 쓰고 네. 도폭을 입은 아저씨가 귀신이죠 남자 어저 담뱃대를 물고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화장실을 가지를 않았어요. 무서워서. 못 가죠. 예. 그때 어른들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믿거나 말거나 알 수는 없지만 괜히 저는 많이 놀랐네요. 아니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왜 이렇게 겁은 많은데 또 겁 없이 귀신 보겠다고 하는지 있어요. 저 때는 지렁이 말려서 하셨다면 저희 때는 이렇게 볼펜 잡고 분신 사바라고 어찌나 그걸 돌리면서 있으면 제 대답하라고. 근데 꼭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자, 또 우리 남상현 씨나 이승현 아나운서 혹시 무서운 얘기 있습니까? 저는 실제로 겪었거든요. 그 한 15년 전쯤에 예. 강원도 시골 마을로 그 행사를 간 적이 있어요. 공연을 끝나고 이제 보니까 서울로 올라가면 차도 끊기고 나 어디 잠을 자야 되는데 여쭤봤더니 좀 걸어서 한 30여 분 가면 그 숙소가 있다. 예. 뭐 산장 같은 그런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년 여성분이 그 카운터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방 있어요? 그랬더니 되게 안 반가워하세요. 그래서 두 개만 달라고 자는데 한참을 자고 있는데 뭔가 분위기가 섬뜩해서 잠에 깨서 눈을 딱 떴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와 하면서 그냥 뒤로 돌아서 빨리 가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반실신한 거죠.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아니 다음 날 이제 깨야 되는데. 똑똑똑똑 계속 그래요. 저희 후배가 형님 빨리 나오세요 가자고 예. 그랬는데 제가 분명히 그 계산할 때 그 아주머니 뒤에 어떤 남자를 봤거든요. 그 남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머나. 실제로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혹시 어제 저 들어올 때 아주머니 뒤에 그 아드님이셨어요 뭐 남편분이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나 혼자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더 웃긴 거 제 후배도 그 남자를 봤대요. 봤대요. 그 카운터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야 빨리 나가자. 그래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진짜 얼마나 놀랬던지. 아 이 중에 그래도 귀신 이야기 따위는 난 믿지 않는다 하는 분이 그래도 이 김성태 선생님은. 왠지 귀신 이야기 같은 건 안 믿으실 것 같아요. 겁 없게 생기시긴 했어요. 저는 뭐 세상에서 겁나는 건 딱 두 개 있습니다. 뭐예요? 집에 식구하고 아내분 귀신하고. 아이 왜 아내하고 귀신이 동급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저랑 똑같은데 선생님. 아 이분들 정말. 귀신하고 아내하고 누가 더 무섭습니까? 그래도 뭐 아내는 그래도 살아 있으니까. 네. 살아있는 사람이 사실은 더 겁나는데 우리가 느끼는 건 귀신을 더 겁나게 느끼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아유 부인께서 더 화내시기 전에 얼른 귀신 얘기 듣도록 하죠. 중학교 2학년 때 그 우리 이웃 마을에 그 여름 방학 때 놀러를 가서 이제 여학생들하고 이래 뭐 놀다가 이래 보니까 시간이 퍼뜩 가더라고요. 예.
집에서 또 부모님 뭐 걱정하실 거 생각하니까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집에 가려고 하면은 공동묘지 바로 옆에 어슥한 곳에 하여튼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연못이.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밤에. 그래도 이제 걱정이 딱 제가 거기서부터 자전거를 친구 집에서부터 자전거 타고 그 막 그 연못을 지나갈 때는 좀 세게 갔어요. 예. 빨리 지나가려고 전속력으로. 그래서 이래 가는데 갑자기 연못 쯤에서 누가 턱 나오는 게 평소에 잘 아는 형이 형이 툭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걸 그렇게 무섭게 형이, 말씀하세요. 아니, 형이 웬일이냐. 네. 밤도 늦고 이랬는데 집에 뭐 난 무서워 죽겠는데 형 그만 같이 집에 가자. 너 만나게 반가운데 요 봐라 요 전방 안 했나 요 전방에 가서 뭐 빵이라 하나 먹고 가자. 이래 이야기를 하는 게라 구멍가게 이제 전방. 예예. 예, 예. 네. 그래서 내가 형 시간도 늦었고 빨리 가자 하면서 이제 서로 막 옥신각신 가작하고 네. 아예 집에 가작하고 야 빵 하나 먹고 가작하고 이야기를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찰나에 누가 내 빵을 딱 뜯는 거야. 예? 네. 갑자기요? 예, 네, 누가. 아니 무슨 이게 아닌 밤중에 형도 깨져요. 계속 사람들이 막 여기서 나타나고 저기서 나타나고. 야, 아니 그래 누군데요 그 사람은? 우리 동네에 산 아재 때는 유명한 아재였어요. 아, 네. 아재였는데 야 이놈아 여, 이놈한테 뭐한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빨리 집에 가거라. 네. 강가가 이제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 데려다 주면서 집에 잘 가라. 네. 조심해서 가라. 이래가 이제 사실 저는 집에 뭐 어찌어찌 뭐 갔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쩌냐 꿈을 꿨는가. 이런 생각을 떡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만났는 그 연못에서 만난 그 형이 형이 한 5, 6년 전에 그 연못에서 입사한 형이었어요. 꼭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그 다음날 다음날 그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왔어요. 이 집 막내 아들 잘 안 나 집에 이 카미스 이제 하는 이야기가 지 맥살을 지가 잡고 지가 맥살을 지가 잡고 연못가로 잡가면서 가자 안 간다 집에 가야 된다 뭐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이래 하는 거를 쫓아가서 이놈 끄잡아내가지고 막 따귀를 때리고 이래가지고 집에 보냈는데 잘 왔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딸리 가서 막 귀신 소리 듣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좀 굉장히 그 좀 몇 날 며칠을 좀 심하게 알았다 해야 되나 이렇게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